기념비적인 첫 만남은 끝났고 바로 첫인상 바로 들어가 바로 합니다.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첫인상이야. 맞아. 아. 올 것이 왔어요. 궁금하다. 아, 제일 궁금해. 아이, 너무 창피해. 고르시긴 하셨죠? 첫인상. 지금은 잘 보이죠? 첫인상은 정상일 뿐인데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이거 첫인상입니다. 맞아, 첫인상이에요. 항상 강조하죠. 첫인상은 첫인상이고. 정기수도 첫인상이라고 상관없이 커플까지 가는 게 많으니까. 막 빵포가 막 갑자기 커플되고 이러니까. 맞아. 어? 선택? 무슨 선택을 할까요?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. 와, 내려가면 네.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마음에 드는 남자를 꼭 안아주세요. 우와. 진짜요? 네. 우와. 여러분, 어머, 모태솔로들한테 그거? 지금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안아주래요. 진짜요? 와,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떻게 하나? 나 같아도 못 하는 것 같은데. 이야, 이거를. 와, 세다. 이분들이 과연 소환할 수 있을까요? 세다. 아니, 왜 무쏘 특집인데 이렇게 세게 나오면 어떡해. 나에게 이런 일이. 세다, 이번에는. 네. 지금 이제 난리 났어요. 친구들 말고 뭐 이성적인 그런 걸로 뭐 허그를 해본 적은 거의 아빠가 유일한 것 같아요. 아빠도 이성이긴 하죠. 사전적 용어로 이성이긴 하죠. 스킨십은 조금 약간 조심하는 편이에요. 썸탈 때도 그렇고 막 또 썸도 약간 너무 초기 단계 막 손잡자 그러면 약간 미안한데 나는 그때 나 아직 진짜 미안한 찾지 않아 양해해 줘서 좋겠어 이러거든요. 스킨십의 단계라던가 네. 뭔가 그런 속도가 좀 안 맞아. 네, 저한테는 당황스러웠어서 제가 유교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허그도 상상을 못한다는 거지. 질환이 안 맞아서. 너무 떨리겠다. 자, 영숙 씨 갑니다. 아, 남자분들이 영숙,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꼭 안아주세요. 아, 초면에 지금 만나자마자 바로 허그야? 어떡해. 야, 이거 아니, 그냥도 허그하기 힘든데. 아, 영숙 누구한테 갈까? 어? 아, 뭐 부끄러워서 얼굴 가면 주는 거예요? 아니, 근데 제작진분들 아니야? 최대 말 다른데? 아, 제작진분들. 아, 제작진이구나. 제작진이. 아, 가면을 쓰고 제작진분들이고 진짜 여성분들이야. 어, 대신 선택을 받는 거야. 야, 이거 미스터 넴 PD님께서 이렇게 안 하실 건데. 아, 또 역시 또 빻네요. 어땠어요? 연출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. 영숙 씨는 제가 봤을 때 영호 씨한테 갈 것 같습니다. 영호 씨? 왠지? 왠지? 자, 우리 영숙 씨. 영숙 씨가 첫인상으로, 어? 누구야? 영수 씨야. 영수야? 저는 첫인상 선택은 영수님이요. 네.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시고요. 예. 네. 그리고 잘 웃으시고요. 네, 거기서 그냥 선함을 봤어요. 네. 어머, 대박. 이야, 우리 영수 씨. 이야, 영수 씨 오늘 개 탔네. 어, 개 탔어. 얼굴 왜 그래, 저거. 영수는 이사지 모를 거 아니야. 모르지. 야, 영수 씨. 와. 그 떨리하고 제일 지금 수줍어하는 사람이거든요, 싸이가이. 뭘까? 싸이가이 1등급이에요, 지금. 뭐길래. 영수 씨가 영수 씨를 선택했습니다, 첫인상. 나 너무 만지신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너무 만지지 않아. 몰입해가지고.
이게 그만 떨어져요. 아, 기분이 이상해요. 기분이 이상하대. 예, 영수 씨 축하합니다. 이제 그만 놔. 언니 어떻게 안 떨려요? 지금 동동한 척. 자, 우리 정숙 씨. 아, 정숙 씨 영호 씨한테 할 것 같은데 저는. 정숙 씨? 네, 일단 무조건 영호 씨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영식 씨한테 갈 것 같아. 영식? 정숙,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꼭 안아주세요. 제가 말했죠. 어? 제가 말했죠. 캐리어하고. 예, 예, 영호, 예, 예. 캐리어라고 말했어요. 영호 안 했어요. 예. 아니 캐리어 떠나서 영호가 인상이 좀 좋아. 예. 한번 보자고요. 그 다음도 보자고요. 민망. 어, 왜 끝을 안 내시? 제가 생각한 그런 하얀 원숭이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네, 네. 첫 인상으로는 영호님인 것 같습니다. 하얀 남자 좋아한다고. 하얀 남자 좋아한다고. 그래서 하얀 남자 좋아한다고. 우리 정숙 씨의 화이트 멍키 영호 씨 멍키. 축하합니다. 예. 이쪽으로. 아, 얼굴 자체가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런 사람 있어. 저는 첫 인상을 그냥 단호하게 뭐야? 딱. 아, 딱 결정했어요. 그 네. 스타일이 딱 네. 맞죠. 아, 궁금해. 난 이분들이 진짜 누구 선택하는지 제일 궁금하네, 이제. 진짜 좋아한다. 어. 예. 순자 씨는요? 아, 왠지 선이 굵은 영철이나. 영철이나? 아니면 또 영화한테 할 것 같긴 한데, 근데 물을 줬잖아. 그래, 영식한테 캐리어. 이제 캐리어가 나오는 거야. 아, 이거 뭐야, 그 진짜 골고루 되는 거야? 아, 대박이긴 한데. 아, 이거 안, 아닌데. 내 건 뭐야? 저게 뭐야. 뭐야, 저게. 혼자, 선상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꼭 알아주세요. 자, 과연 순자 씨는요? 과연 영식, 아, 영식한테 영식, 영식. 영식한테 갈려나 아, 영호한테 갈려나 영호 영식 아니면 한테, 영식인데 영식한테 간다 간다 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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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물 준 남자? 내가 물 준 남자? 친하여? 날씨가 점점 더 추워져요. 야, 그래. 아니 이거 캐리어. 어떻게 이렇게 1년 다 이게 하나씩 다 돼? 감사합니다. 꼭 안고 있어요.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세요. 아유. 저는 영식님을 선택하겠습니다. 되게 어깨도 넓으시고 어깨 넓으신 거 보니까 운동도 하신 것 같은데 운동을 좋아해서 둘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영식님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분 중에서도 인상도 좋으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네, 영식님을 선택했습니다.